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000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영국의 빈곤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이죠. 20%, 약 1,300만 명 가까운 그런 영국인들이 빈곤선 이하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전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주재하는 특파원 한 분이 최근에 이제 르몽드지가 보도한 미국과 프랑스의 국력의 격차 이 부분을 이제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사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크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국가라는 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뭐가 좀 잘못되게 되면은 현명한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성을 하고 해오던 그런 나쁜 관행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래서 뭐 많은 그런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나 또 지식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가는 관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관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성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뭐 약간의 그런 계획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일단 특정 방향으로 국가가 방향을 선회하고 나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많은 그런 이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나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방향 선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서히 국가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후회, 프랑스의 후회죠. 프랑스의 후회인데 우연히 일치라도 되는 것처럼 어제 영국의 빈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프랑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프랑스에서 소득이 증가한 추세인데 여기 짙은 갈색이 여러분들 미국입니다. 그래도 푸른색인 유럽연합 각 국가 가운데서 독일은 제조업이 좀 건실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렇게 따라왔죠. 최근에 이제 독일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뭐 2001년부터 전 기간을 통틀어 가지고 프랑스는 굉장히 바닥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프랑스가 이거란 말이죠. 예, 엄청난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성장이 거의 고차가 된 거죠. 이제 그 내용을 프랑스 특파원으로 있는 조은하 파리 특파원이 보도를 했는데 20년 전에도 아마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가난해진 유럽의 뼈아픈 후회. 유럽과 미국의 국내 총생산 격차가 80%라는 르몽드지의 뉴욕 특파원이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GDP가 유럽의 1.8배로 불었다는 얘기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나 있는지는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 50개 중 가장 가난한 미시시피보다 살짝 앞서는 수준이고 미시시피가 가장 가난하진 않을 겁니다. 뭐 웨스트 버지니아가 가장 가난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가난한 그룹에 속하는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은 48인 아이다호와 49인 아칸소 중간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벤츠나 BMW도 전기자동차 경쟁에서는 상당히 뒤처진 상태고 사실 유럽 생각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떠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구글, 유튜브, 뭐 메타, 페이스북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파리 특파원이 프랑스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용을 고집하고 영어 사용을 굉장히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프랑스에 평배했는데 뭐 지금은 방학기간 영어 교육을 다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뭐 전력 질주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방학 때가 되면은 학부모들이 영어 캠프 등록을 더 나은 영어 캠프 등록을 위해 가지고 무척 노력하는 그런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20년 전에 파리 특파원이 근무할 때하고 지금이 20년 격차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죠. 2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 2000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에 주거비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좀 싸니까 미국에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거주 자격을 얻은 미국인은 네덜란드에서 55%, 스페인이 13%가 증가했고 포르투갈에서도 3배가 증가했다. 미국에서 또 유럽으로 또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활비를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부부들 이야기를 보니까 도저히 생활비를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이제 프랑스가 쉬운 거죠. 2000년대 초반 빅테크가 출현할 당시 신기술 투자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민첩하게 대응하더라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데 유럽 문화가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파괴적 혁신을.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미국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AI도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자본시장에서 계속 분기별로 뭐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해야 되니까 발표해야 되니까 그런 체제가 유럽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 뒤처지게 된 것은 한두 가지 그런 사건의 결과가 아니고 문화 자체가 제도 자체가 정책 자체가 그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 수준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파리 특파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월등히 크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가 올해 1분기에 0.9% 성장을 했는데 한국이 0.3% 성장을 했고요. 2분기에 일본은 1.5% 성장했는데 한국은 0.6% 성장을. 굉장히 창피하게 느껴야 되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큰 경제가 1.5% 정도 성장할 때 작은 경제가 0.6%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성이 저성장 체제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년 터울로 성장률이 1%씩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정권은 단임제고 단임제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증가시켜가지고 표를 사는 정책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은 세상에는 없죠.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 전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또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들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구조계획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단임제 정부에서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등장하고 나서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재명 수사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 기억성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나 하다가 뭐 해외 순방이나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물꼬가 일단 저성장 체제로 구축이 되면은 그다음 뭐 계속해서 재정 달라고 돈 달라는 때밖에 없지 않, 돈 써야 될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유럽 진짜 반면교사입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반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해고할 수 있느냐, 잘라낼 수 있느냐, 쓸데없는 것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에코노미스트의 이메일을 보니까 중국을 그동안 여러 번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을 입국하려고 하니까 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무슨 뭐 정보까지 요구해서 그냥 손을 들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 양적 투입을 통해가 성장하다가 이제 질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아시아가 양적 투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고 일본이 이런 양적 투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결국은 꺾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양적 투입을 증가시키가 국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유럽 사례, 프랑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광고 하나와 관련해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시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쪽에서는 우남 이승만은 참 별로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한국인들이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런 체제 하에서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따라 가지고 세상을 너무나 달리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세계사 책은 통사는 드물죠.
대부분 이제 서구 작가들의 번역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천쪽 분량의 26년간의 그런 노작인 김동주 교수의 역사와 신학을 결합한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면 지적으로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